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세요.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라인포 개인전술 강의 리뷰 왼쪽 오른쪽 윙 미드필더 편 차단전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 보시면 일반적인 차단, 적극적 차단, 소극적 차단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는 적당히, 적극적 차단은 전방 압박을 푸싱을 많이 하는 거고, 소극적 차단은 신중하게 뒤로 머무르면서 2차, 3차, 4차 여러 번의 수비 기회를 잡다가 100%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좀 차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방어적이고 수비를 못하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적극적 차단은 난 수비 잘해, 잘 뺏을 수 있어, 그리고 역습 지향주의 공격적인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소극적 차단은 수비적이고 신중하고 연계 플레이 성향의 유저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예를 보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인게임에서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의 차단은 이 둘을 합해놓은 절반, 적당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저씨! 차 빼! 또 할 수도 있어요. 저녁 생방에 피파 있으면 3시간. 아이, 무슨 3시간이에요. 내가 7시에 시작했어. 아이고! 야! 아, 신이치로님. 빤스 지리겠습니다. 와. 아, 가디치로님. 야! 감자깡! 네, 쿠키 428억개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야, 네, 이치로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명장TV 꾸준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후원 해주시네요. 어제인가 남았다고 한 거 다 드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명장TV 방송 환경에 큰 도움이 되며, 그 도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즐거운 컨텐츠, 재밌는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리뷰는 적극적 차단과 소극적 차단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격할 때는 차단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아이고, 씨. 네, 죄송합니다. 우, 돈만 원하는 명장 사라져라. 제가 야근하고 맨날 늦게까지 방송을 하고 컨텐츠하고, 여러분들 이게 놀입니까 제가? 네, 할 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네, 병주고 약주고 하시네요. 네, 후원하셨는데. 패스. 아이고. 자, 지금은 차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할 상황을 좀 보면 되는데요. 자, 요거 한 번만 찍을 거 도와줄 수 있나요? 자, 여기 최태욱에서 뺏겨볼게요. 한번 최태욱이 얼마나 붙는지, 또 이천수가 얼마나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뺏겼어요. 얘를, 자, 뺏겼고, 내가 최성룡이야. 자, 최태욱의 모습을 보면은 적극 차단인데요. 최대한 이렇게 계속 달라붙어, 이러면서, 네, 달라붙는 모습이고, 이천수 쪽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저 고정수 커서 있습니다. 이천수 조종 안 하고 있어요. 이천수 쪽으로 가면은, 네, 그렇죠. 뒤로 머무르면서. 아, 좋아요.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뒤로 머무르면서 이거야. 상당히 소극적 차단이죠. 그렇죠. 이러다가 상대방이 드립을 실수했을 때, 이때를 캐치한다는 거죠. 너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만. 자, 뺏겼어. 자, 박지성 커서 있어요 지금. 자, 최태욱을 좀 제낀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와는 다르게 물러섬이 거의 좀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반면에 또 이천수를 볼게요. 네, 이천수. 네. 뺏겼어. 자, 이천수 뺏겼고, 이천수 쪽을 제끼려고 하나 보면은, 이천수는 차단을 어떻게 할까? 자, 고정수에 커서 있어요, 저는. 이천수 조종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자, 뒤로 가면서, 네. 아, 네. 최대한 이제 상대방이 빈틈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를 노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아,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한 번만 더. 마지막. 이거 보여주고 나서, 감사합니다. 박지성이에요 저는. 네, 자, 계속, 오, 네, 달라붙으려고 하는 모습. 자, 김도현입니다 저. 그렇지, 지금도
지금도 네. 결국에는 최대한 이제 발을 뻗거나 이런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천수. 자, 뺏겼어요. 자, 아이고. 네, 자, 뺏겼는데 이천수가 네, 아, 지금은 이제 오는 길에 좀 운이 나쁘게 뺏겼는데. 자, 이천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시.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한번. 네. 여기서 뺏기고. 네, 뺏겼어요. 자, 저는 커서가 홍초록에 있습니다. 자, 이천수 보세요. 이천수. 네. 자, 어느 정도 붙긴 하지만, 네, 한판이 그래도 끝났습니다. 결국 아까 공을 잡아냈습니다. 최태욱보다는 좀 머물러, 뒤로 홍철 머물러 가면서, 물러서면서 골키 김두현 이렇게 플레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박지성 바로 적극적 차단과 소극적 차단의 차이라고 보시면 최태욱 되겠습니다. 최태욱 오른발 슈팅. 캐치! 아, 지금 명장님은 최태욱 까야 선수의 꿀, 에, 골이 나왔어요. 후원했으니 다시 안 티로. 아이고, 사랑합니다, 우리 친추루님. 츤데레죠. 아, 연애할 때도 그렇게 연애하셨나요? 자, 이제 후반 연애할 때도 30분이 됐습니다. 약간 올드 트래포드 관중이 다시 한번 여자친구분한테 들어왔습니다. 야, 넌 머리가 뭐냐, 이게, 어? 야, 자! 샴푸, 이거 좋은 거 써. 오다 훔쳐. 주웠어. 뭐 이런 느낌인가요? 연애할 때도 다시 그러셨을 한번 것 같아. 줍니다. 팀코리아 고종수. 아이고, 아이씨. 자, 다시 갈게요. 나 이제 밥을 안 먹고 포르메이루스. 우유만 먹어가지고 좀 배고프네. 뭐좀 먹어야겠는데. 에브라 리턴 패스. 아무리 얘기해도 명장님 안 생겨요. 공을 완벽하게 아니, 내주는 신의 선택. 출연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73세 최성용 아니, 마무리를 본인보다는 매력 있어요. 아, 앙탈 진짜. 드리블 고종수. 슈팅. 골키킹 까비. 아주 좋았네요. 아유, 진짜. 뭐 연애 한번 골키킹의 기회. 해봤다고, 그냥. 아유. 아유, 많이도 해봤다, 많이도 해봤어. 네, 신추리. 소중한 진짜, 그, 공을 뺏겼습니다. 천사시네. 저번에 연애 네, 얘기한 분. 패스 잘 지금 읽어냈습니다. 연애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팀코리아 됐어요? 고종수. 이천수. 이거 차범근. 옵사이드다. 아,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옵사이드 아니네. 나이스 패스. 아, 좋았는데. 아드리엔 실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생긴데. 아, 결혼했다고요? 위치 선정 진짜로? 성공. 예측 잘했는데요. 아, 그걸 왜 말을 안 해요? 이천수. 로드리그 아, 산토스입니다. 축하합니다. 골이 네. 들어옵니다. 야, 결혼에 골인 했구나. 선수입니다. 터치 아웃. 아니, 난 소식이었길래 좀 마리 깨졌나 싶기도 했는데. 실바. 야, 올해 잘 됐네요. 그래서 바로 바빠서 접속 못,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천수. 문 앞으로 올립니다. 결혼하셨구나. 행복하시죠? 제이미 바디. 결혼한 우리 애청자 팬분들에게 주어지는 단골 멘트, 단골 질문. 행복하시죠? 이런 좋은 패스가 결국에는 공을 행복하셔야지. 살렸습니다. 예. 자, 패스도 상당히 아이고. 좋았죠. 하지만 반칙선을 너무 냅니다. 솔직하세요. 이안수에게 비킵니다. 네, 아니요라뇨. 3점을 내줍니다. 아이, 그, 직접 프리킥 아내분이 발휘합니다. 들으시면 서운해하시겠어요. 박지성. 행복하셔야죠. 예. 홍철. 아, 결혼하셨구나. 심정이 어때요? 심정이 어때요? 심정. 어때요? 좀 약간. 실바. 아, 그래도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쿠무나 계속 이제 함께 이천수.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찬스죠. 좋지 않아요? 헤어메르테드 결혼은 선수. 안 하는 겁니다. 아유. 하기사, 예. 우리 신이철님 성격상. 네. 저렇게 디스를 하고 김두현. 저렇게 부정주의자인데. 차범근. 자, 네. 신면, 아유, 잡아야 되는데. 좋은 공격. 명장님은 일단 안 생기겠지만 생기조사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말래. 저는 제 알아서 합니다. 예. 제 연애는 알아서 할게요, 멘토리오 제가. 로드리그스. 체르치. 자, 이게 약간 월드베스트님 좀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너무 국한돼 있어. 헤딩만 노리려고 하는데 그 헤딩을 노리려면 저런 빌드로 가면 안 돼요. 자, 일단 아까 차단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를 할게요. 그러다가 속쪽 적극적 차단할 장면 나오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적극적 차단을 하게 되면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푸싱을 하고 역습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 통해서 최대한 빨리 볼을 뽑아내고 역습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네. 아, 까비. 네. 괜찮습니다. 소극적 차단의 장점은 이게 뒤로 물러서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대방이 드립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어떤 쇄도가 어떤 공격이든 간에 조심성 있게 수비를 한다. 신중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뒤로 물러서니까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좀 라인이 뒤로 가게 되고 역습할 때 또 다시 빌드업 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수비를 먼저 생각하는 전술이 바로 이 소극적 차단이고 공격을 먼저 생각하는 전술이 바로 적극적 차단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 유튜브의 명장TV 제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광고도 꾸준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고정.